안녕하십니까. 투자손자병법 1부 최은정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S&P가 지난 주말이었죠. 프랑스를 비롯한 유로존 내 9개 국가의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데 이어서 유럽재정안정기금 EFSF의 등급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 마감 이후에 나온 소식이었고 미국 증시는 오늘 마틴 루터킹 목사의 날로 휴정을 한 가운데 아시아를 비롯한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오늘 장 분위기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함께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LNS 파트너스 하창공 팀장님 나오셨고요.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와 함께 동시호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예, 유로존 국가의 신용등급 하락에도 낙폭이 크지 않았던 국내 증시가 오늘 13포인트 정도 강하게 오르면서 1872선 회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군 동시호가 상황 어떻게 집계가 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어제 1% 정도 내렸던 삼성전자가 0.58% 강보합권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103만 6천 원 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밖에 한 2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빨간불을 켠 상태입니다. 현대차가 2.3% 플러스 출발, 현대모비스와 기아차도 이제 1% 안팎으로 상승하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대중공업이 강하네요. 2% 가까이 매기가 좀 집중되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흐름이 좋지 못했던 은행주에도 오늘은 빨간불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한지주가 강보합권, KB금융도 0.8% 정도 오르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1.28% 플러스 출발이 예견이 되고 SOIL 역시 0.89% 오르면서 정유주도 오늘 강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SK텔레콤은 1% 정도 조정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삼성화재도 0.2%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약한 모습으로 장을 출발할 것 같습니다. LG디스플레이도 1.32% 오름세로 장을 출발할 것 같고요. 오늘 전기전자 업종 분위기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코스닥 상황도 보겠습니다. 사흘 만에 약세를 보였던 코스닥 지수도 오늘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63포인트 상승한 522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할 것 같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69% 소폭 오르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다음 역시 1.78% 강하게 매수세가 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13만 1,500원 선을 회복하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4% 올랐던 메디포스트는 오늘 오름폭을 다 반납하면서 5% 크게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198,300원의 시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밖의 종목들 대부분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안철수 연구소가 1.38% 오르면서 14만원 선 회복을 오늘 좀 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서울반도체도 2.17% 시장 대비해서 강하게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CJ E&M도 1% 이상 오르면서 32,700원 선 회복하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SK브로드밴드도 1% 이상 강세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3S 차바이오엔도 1% 이상 오르면서 강하게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1월 17일 화요일장 개장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강한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코스피 출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하창봉 팀장님과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말 나왔던 S&P의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이야기 때문에 어저께 사실 조정을 생각했습니다만 1시 반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1860선 정도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유럽시장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S&P는 EFSF의 신용등급 강등을 했습니다만은 국내 증시 같은 어제 5장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아침 같은 경우 전일보다 16포인트 상승한 1875포인트에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종가 기준으로 1875포인트에 마감한다는 건 사실 시장의 상승 탄력 상당히 열어주고 1900포인트 타진에 대한 희망도 주는 흐름인데 사실 대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만큼 반응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시장이 예견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큰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말씀드리겠고 아침 지수로만 봤을 때는 한 16포인트 상승 다시 한번 1900포인트 타진을 위한 노력 사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제가 판단할 때 1875포인트를 치진한다 그러면 더 이상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힘을 조금 실어주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시가 상위 종목 잠깐 살펴보면 역시 오늘 오랜만에 삼성전자 1% 이상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1.36% 상승한 104만 4천 원가 들어오고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사실 소폭 좀 쉬운 거 있습니다만 1에서 2% 상승하면서 현대차, 모비스, 기아차 전부 다
1.2% 정도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오랜만에 대형주의주의 매기세가 상당히 특징이다 말씀드리겠고, 조선주 같은 경우도 최근 흐름이 좋았고, 실제적으로 삼성중공업이 선두를 달린 상태에서 현대중공업 조금 쉬었습니다만 오늘 다시 현대중공업 1.9% 상승하면서 29만 2,500원, 다시 한번 30만원을 위한 타진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이번 주 정도 되면 금융주가 조금 약할 겁니다 합니다만 오늘은 시장지주에도 지난주주나 KB금융에도 1% 정도의 상승세가 들어오면서 대형주 위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거의 1.5%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수는 그런 동안에 1888포인트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호가 잠깐 들어온 거 보면 어저께도 외국인이 주식을 좀 사긴 샀습니다.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64만 정도 사면서 5, 9대 1 연속 매수에 좀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실제적으로 99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 쪽에서도 사실 어저께도 한 580억 들어오면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8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오늘은 개인 쪽만 소폭의 매도세가 들어온다 말씀드렸고, 어제 같은 경우 약간 특징이 외국인이 선물시장에서 한 6,600 계약을 매도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한 1,700억 정도의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했는데, 아침 같은 경우에는 소폭 개인과 외국인은 선물시장에서는 약간 매도세에 베팅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한 것보다 장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판단을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는 조금 있다가 전략적으로 들어갔을 때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코스피는 18포인트 상승한 1878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부터 강합니다. 22포인트 조금 더 올랐고요. 1.18%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상승 출발을 했는데 오늘 대형주에 비해서는 중소형주가 조금 약한 편인데요. 코스닥 상황은 어떤지 이성규 팀장님과 짓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0.66% 상승한 523선에서 좀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코스피보다는 상승 탄력이 좀 낮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눈에 띄는 것은 역시나 그 IT 관련 부품주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LED 관련 주들도 지금 동반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대표적으로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는 서울반도체가 1.5%대 상승세를 현재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 뒤를 내려가게 되면 일단 뭐 덕산화해메탈이 일단은 2.3%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일단 IT 부품주들 좀 이렇게 눈에 띈다라고, IT 관련주들과 부품주들이 눈에 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 뒤에서 일부 그 자동차 관련 업종들도 조금씩 소폭 상승세를 좀 키우는 모습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성우하이텍이 1%대 상승세를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때보다는 일단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이 오늘은 좀 좋다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뭐 테마군과 업종별로 보게 되면 일단 LED 관련군들이 오늘 좀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표적으로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반도체가 역시나 그 어제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 1.7%대 시장 대비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겠고, 같은 군이라고 할 수 있는 역시나 그 OLED 관련 종목들도 특히나 지금 에이티크 솔루션이 6% 넘는 강한 상승세로 좀 출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좀 조용한 그런 감을 보였는데, 이때 대선 관련주들이 또 오늘 한번 재차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남제분이 전일에 그 상한가에 의해서 오늘 같은 경우도 7% 넘는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전해드릴 수 있겠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지 같은 경우도 어제 상승한 이후에 오늘 상승은 상승 탄력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역시나 1.9%대 역시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오늘 또 상승세가 좀 이렇게 골고루 나오는 업종이 바로 이제 자동차 부품 업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외에티 같은 경우도 3%대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고영테크나 에스테크 그리고 세종공업도 각각 2%대 역시나 강한 상승세로 좀 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그 자동차 부품 업종들은 전반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 수급상을 보게 되면 일단 외국인들은 매도세로 좀 전환한 모습이라고 전해드릴 수 있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역시나 기관 같은 경우는 3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일단은 기관과 개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주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업종별로 보게 되면 일단은 상승 종목수가 코스닥은 월등히 많습니다. 693종목에 달하고 있고요. 하락 종목수는 164종목에 달할 만큼 그만큼 강세인데, 지수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좀 코스닥 시장 오늘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염두를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강한 업종은 역시나 건설 업종입니다. 2%대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간만에 인터넷 업종들이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인터넷 업종도 1.8%대 상승세. 그리고 반대로 제약이나 오락 문화 업종은 0.3%대, 0.2%대로 시장 대비 좀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다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민주통합당 신임 대표로 선출이 되는 등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야당의 실세로 떠오르면서 노무현 테마주들의 매기가 좀 집중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영남지분 모남이 오늘도 급등세입니다. 금융당국의 제재가 좀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국내 증시 출발 상황 봤고요. 일본 증시도 막 개장이 됐는데요.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남성욱 대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본 증시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니케이 지수 8,424.83포인트로 0.55%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로 휴장을 했었습니다.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무디스에서 프랑스 신용등급 전망을 트리플 A로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하면서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무디스는 이제 코멘트를 통해서 공공 부채가 더 악화될 수가 있고 새로운 부채를 떠안을 가능성이 프랑스의 트리플 A 신용등급의 안정적 등급 전망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밝혔고요. 그리고 어저께 가장 큰 기사라고 하실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EFSF 그러니까 그 유로존의 이제 S&P에서 유럽 재정 안전 기금에 대한 신용 등급을 기존에 이제 AAA에서 AA 플러스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기사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번 결정은 지난주 이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등 이제 유럽 국가들의 신용 등급이 강등된 데에 따른 것이다라고 이제 S&P 측은 설명을 했었고요. 이에 따라서 EFSF가 그 앞으로 긴급 구제 금융을 위한 자금을 저리로 조달하려는 계획이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려가 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한 그 유로존 고위 관계자는 남은 AAA 등급 국가들이 더 많은 보증을 해주거나 대출 여력을 낮춤으로써 EFSF가 이제 AAA 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서 EFSF의 AAA 등급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EFSF의 이제 AAA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의 기업 부담을 늘리는 방법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앙겔라 메르켈 그 독일 총리는 이에 대한 이제 독일의 기업은 확대할 수 없다고 밝힌 바가 있어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S&P만이 이제 유로존 국가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을 뿐이고 피치와 무디스는 여전히 프랑스의 최고 신용 등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피치는 이달 말에 이제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 등급을 강등할 수는 있지만 프랑스 는 올해 AAA 등급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잘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더욱 그 상관계수가 그 미국이라든가 유럽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엘피다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엘피다 같은 경우 이제 강력 구조조정 계획 준비 중에 있다고 이렇게 밝혔고요. 지금 그 이달 말까지 대만 D램 반도체 제조업체와의 제휴를 골자로 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 이게 이제 마켓워치가 마이니티신문을 이용해서 19일날 보도가 됐었고요. 반도체 시장 불안과 극심한 앵고에 고전 중인 엘피다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계획을 마련해서 채권은행단에 제시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월 말까지 450억엔 규모의 채권과 500억엔가량의 금융기관 대출을 상환할 계획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하셔야 그 반도체 사업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산업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리딩 투자증권 남성욱 대리와 함께 일본 증시 출발 상황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외환 채권 시장 동향 짓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내 증시가 비교적 강한 편인데요. 외환 시장 흐름은 어떤가요? 네, 오늘 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4원 70전 하락한 1,150원의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낙폭을 조금씩 늘려서 1,148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젯밤에 이제 프랑스의 국채 입찰이 시장에 뭐 우려와는 다르게 무난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반면에 이제 장 마감 후에는 S&P에서 EFSF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로 달러 같은 경우는 1.26에서 계속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중기적인 기조는 유지한 가운데 수급적인 변수가 환율을 상대적으로 좀 하락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부터 나왔던 KCC에서의 현대중공업 지분의 블록딜 관련된 외국인 물량이 한 4억 달러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역시나 달러 환율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주식 순매수를 6거래일, 오늘까지 6거래일째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을 순매수한 다음에 결제일이 T플러스 3일인 것을 감안했을 때 어제 그저께부터 해서 계속해서 물량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 모두 다 수급적으로 환율의 안정에 기여할 만한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1150원 초반에서의 그런 흐름 한번 연출될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셔야겠고요. 하지만 수급이 현재 이 롱 기조를 되돌리기는 조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롱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외환시장 흐름 봐주셨고요. 채권시장 흐름도 짚어주십시오. 네, 채권시장은 외국인이 국채선물 순매도가 상당히 많이 약화가 됐고 현물시장에서도 1000억 원 이상의 채권을 매수하면서 어느 정도 기조가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긍정적인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일틱 하락한 국채선물이 104.54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700계약 정도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로존 우려가 지속이 되겠지만 사실 당장 큰 여파는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이 오늘 큰 폭의 반등을 보이는 이런 요인들이 채권시장의 일시적인 조정에 빌미를 작용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안전자산에 무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국고 3년물은 중기적으로는 일단 3.3% 초반까지의 금주 흐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설 연휴 지나고 나서 FOMC와 ECB에서의 은행권 유동성 공급 이런 굵직한 이슈 이후에 단기적인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가 이어집니다. 예,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강정원 전문가 화상통해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주셨던 종목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부광약품을 주셨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5% 이상 급등하면서 장을 마쳤었고요. 오늘 흐름 어떤지 AS 해주십시오. 예, 오늘 뭐 지수 상승하면서 제약적인 조정을 받는 모습인 걸로 보여지고요. 그 제약 부광약품은 주기세포제 치료제 허가 모멘텀이 이달 중순경에 시약청의 시판 허가를 신청하면서 공식 허가가 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올해 실적 호전도, 지난해 대비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15,000원, 제가 손절가를 15,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만, 지금 11평선 가격대가 15,500원대입니다. 이 가격대 좀 확인해 보시고, 어제보다 거래가 좀 줄면서, 16,000 초중반, 15,400원에서 500원 사이에 지지를 한다면 보유 전략이 가능하다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저점 밸류에서는 22,000원까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들어야겠죠?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유니온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OCI 계열의 특수시멘트 전문 생산업체고요. 1952년에 설립되면서 건물 마감재로 쓰이는 이 백시멘트와 내암을 원재료로 쓰이는 알루미나 시멘트, 이런 특수 시멘트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고요.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를 둘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OCI의 주가 상승에 따른 자산 가치 증대를 둘 수 있습니다. 보유 주식인 동사의 그 OCI 지분이 33.8%고 수량으로는 90만 주 정도 되는데 이 가치가 현재 어제 종가 기준 한 25만 원 기준으로 해서 2260억 정도의 자산 가치가 있습니다. 이 동사의 시가총액이 947억 원인데, 대비해서 2,300 이상 높은 수준이고, 이 동사의 주가 역시도 이 OCI의 주가와 상당히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OCI가 미국발 태양광 발전 전력 공급도 수주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25년간 미국에 장기적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이 전력을 공급하는 것으로 시장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OCI의 주가 연계가 좀 높은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최근에 중동 불안과 더불어서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로 대체 에너지로 이제 OCI나 태양광을 부각되면서
역시 이제 OCI 주가가 그만큼 유니온의 주가랑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 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이고요. 이 두 번째는 그 태양 태축제의 그 재활용 사업 성장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태양 태축제 사업이란 그 정유회사의 그 태양 공정에서 나오는 이 폐초물로부터 황을 제거하고 바네아듐이라든가 몰리브덴을 회수해서 이 포스코나 현대제철 등의 그 합군용 소재로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동사가 2008년도에 180억을 투자하면서 이런 그 태양 태축물의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사업의 낮은 성장성을 보완하고 있는 상황인데 철강산업의 가동 상승으로 인해서 뭐 실적 개선 추측까지 좀 이어지는 상황이었고 뭐 국내 정유사들의 태양 설비 증설로 인해서 이런 그 안정적인 공급과 더불어서 매출과 이익 규모도 안정적인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실적은 뭐 비슷한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뭐 이런 전체적인 어떤 그 부분들 더불어서 OCI의 그 주가와 연결해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오늘 유니온을 주가 공략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매매 대응 전략 짜주십시오. 유니온 지금 현 주가대 대비해서 지금 6,400원 정도, 6,500원 정도의 매수가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7,000원까지 일단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6,000원 하위 시에 손절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유니온이었습니다.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9시 17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공평입니다. 미 증시는 공휴일을 맞아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는 프랑스의 성공적인 국채 발행 소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유럽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수준의 하락세 보였는데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8포인트 상승한 1878포인트로 장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을 더욱더 확대시킨 모습인데요. 22포인트 상승한 1882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만이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976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은 286억 원, 외국인은 108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3포인트 상승한 522포인트로 장 출발했는데요. 현재 시초가로부터 큰 변동은 없는 상태입니다. 3.45포인트 상승한 523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만이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2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은 1억 원, 외국인은 29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6위권까지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1.5% 상승한 104만 6천 원에, 현대차 역시 1.5% 상승세 보이며 22만 9,500 원에, 포스코는 1.56% 상승한 39만 1,500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29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국전력은 1.5% 상승한 2만 6,500 원에, KB금융은 1.3% 상승한 38,150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1.6% 강세 보이며 15만 8,500 원에, S5일은 1.3% 강세 보이며 11만 3,500 원에, LG는 강보합권에서 6만 8,100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은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36,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2% 상승한 13만 900원에, 안철수 연구소는 1.6% 상승한 13만 9,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12위권까지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포스코 ICT는 1.82% 상승한 9,520원에, CJ&M은 강보합권에서 32,550원에, 포스코 캠텍 역시 강보합권에서 16만 6,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동서는 강보합권에서 3만 1,200원에, 젠백스 역시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3만 9,300원에, OCI 머트리얼즈는 1.25% 상승세 보이며 8만 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한 시간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예, 오늘 유럽에서는 호재와 악재가 있었습니다. S&P가 프랑스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한 이후로 프랑스가 단기 국채 발행을 했는데 일단은 성공했다는 소식이었고요. 악재는 S&P가 EFSF죠. 유럽 재정 안전 기금의 신용 등급 역시 트리플 A 등급을 하향 조정을 시켰는데 또 국내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하창봉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향후에는 어떤 변수들이 증시에 남아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요. 오늘장 체크 포인트 함께 좀 듣겠습니다. 예, 오늘 지수 같은 경우 지금 전일 대비해서 한 26포인트 상승한 1885포인트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장이 조금 조정을 받아도 그냥 거래전이 할 건데 장이 오르고 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겠고 예. 사실 해서의 관점 차이가 있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서 어제 국내 증시가 약간 전약 후광을 보인 가장 결정적인 이유 그리고 그때 S&P에서 프랑스의 신용등 강등할 때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 많이 안 빠지고 약간 후광 보였던 이유는 등급 자체가 일단 보통 2단계 정도 강등할 거라 생각했는데 1단계 정도 거쳤고 워낙 시장에 노출된 재료였고 또 하나가 무디스나 피치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신용등급을 유지한다는 멘트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마감이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국내 증시도 1840 초반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늘 아침에 사실 장 마감을 하고 나서 어저께도 가장 전문가들이나 누가 우려하는 것이 이번 주 내로 어차피 S&P에서는 ESF, SF의 수용등급 강등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 상대인데 그걸 뚜껑을 열었는데도 장이 반영을 한다는 건 저는 일단은 시장이 그만큼 좀 체력을 다졌지 않나 그리고 일단은 뭐 우리가 가는 대로 몸을 맡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시장이 일단은 강하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예. 왜 시장에서 어떤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보다도 EF, SF의 신용 강등에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려를 했냐면은 실제적으로 EF, SF 유럽 재정 안전기금의 AAA를 받는 나라가 6국가가 있습니다. 6국가가 있는데 그 S&P에서 그 중에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신용등급을 AAA에서 한 단계 강등했기 때문에 기존에 남아있는 뭐 독일이나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를 제외하고 나면 EFSF에서 AAA를 받는 어떤 나라의 그 비중 자체가 기존에 한 그 62%에서 32%로 낮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간단히 말했을 때 현재 4,400억 유로에 대한 유럽 재정 안전 기금에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향후에 추가 증액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당연히 조달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생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조금 부정적으로 해석했는데 실제적으로 어저께 밤새 어떤 또 하나의 좋은 이유 EU 쪽에서는 ESM을 조기 정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다는 것이 잠깐 개인적으로 좀 호재를 받아들였다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가 신용등 강등 이후에 첫 번째로 1년물 좀 작은 금액입니다만은 프랑스가 20억 유로 정도를 발행을 했는데 국채 발행이 성공한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항상 보면 국채 발행할 때 그 응찰률하고 낙찰 금리를 봐야 되는데 예. 낙찰 금리가 오히려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은 오히려 실제적으로 이런 거를 불식하면서 좀 반등을 하지 않나 말씀드리겠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글쎄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국채 채권 발행은 계속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나올 것이고 2월달, 4월달까지 나오는데 시장이 이렇게 어떤 신용평가 회사들의 어떤 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호재를 보였다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시장이 그래도 긴 시간 동안 어느 정도 지수가 좀 다시 오면서 좀 또 내성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G2로 대변되는 특히 이제 솔직히 중국은 조금 전에 빼야 될 것 같은데 미국으로 대변되는 지표가 계속적으로 연초에 신고가 랠리를 달리는 것 자체가 약간은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지 않나 그렇게 먼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도 잠깐 보면 외국인 기관만 쌍꺼리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전략으로 봤을 때는 사실 조금 시장을 부정적으로 봤었습니다. 예. 그래서 자료를 준비할 때 많이 안 빠지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많이 오르지도 못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많이 오른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아까 제가 동시호가에 말씀드린 대로 종가 기준으로 1875포인트가 지지된다 했을 때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좀 열어둔다는 것은 뭐 본격적으로 사람 말은 솔직히 못하겠고요. 보유하신 분이라든지 약간 또 물려있으신 분들은 그나마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이런 분위기라면 그래도 상승에 몸을 맡기는 건 크게 나쁘지 않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오늘 오랜만에 뭐 좀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로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 오른다고 증권주 오르고 철강주 오르고 있는데 약간 이번 주 특징이 또 앞으로도 마찰 것 같습니다. 역시나 어저께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조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철강이 가면은 우욱 가고 자동차가 가면 우욱 가는 그런 것보다는 그 안에서도 실제적으로 일부 중국별로 좀 차별화 양상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보면서 예전에 우리가 자동차 간다고 현대차 못 살 거 무조건 기아차 타는 이런 패턴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업종 내 좀 차별화가 심하다는데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장을 접하는 게 좋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성규 팀장님은 오늘 장 체크 포인트 어디에 두고 계신지요? 네, 일단 그 어제 그 얘기는 안 할 수 없을 것 예. 같은데요. 일단 S&P가 그 EFSF의 그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놓고 보게 되면 일단은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 향후에 그 EFSF가 그 저리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다라는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반대로 또 무슨 의견이 있냐면 신평사들을 굉장히 많이 비난을 했죠. 그러니까 과거 지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평가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 의견들이 서로 이제 상충하고 있는 과정인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신평사들이 평가하는 기준 자체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그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맞고요. 왜냐하면 미래 자료로는 평가를 할 수 없죠. 미래는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일단 그쪽에서 말하는 거는 일단은 그 과거 지표에 의존한다라는 거 이것을 미래를 반영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좀 반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오늘 증시 같은 경우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첫 번째로는 판단할 수 있겠고요.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제 그리스 국채 문제가 될 수가 있겠는데 그리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간 채권단의 그 어떤 손실이냐 아니면 그리스가 디폴트를 하느냐 그런 문제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민간 채권단의 그 헤어컷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 바입니다. 좀 굉장히 좀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일단 유럽의 그 국가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 민간 채권단이 얘기하는 것은 유럽의 국가들이나 유럽의 은행들도 같이 동참하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유럽 은행들이나 독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기는 굉장히 꺼려하죠. 근데 어제 그 약간 뉴스가 나왔는데 좀 시장의 큰 뉴스들로 좀 묻히긴 했지만 러시아의 신용등급 전망 자체가 좀 하향이 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실제적으로 러시아의 그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게 됐을 때는 지금 유럽 은행들이 가장 많이 대출을 해준 국가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본드런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게 추가적 악재가 향후에 될 수 있는 남아있는 잔재 요소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아시아까지 지금까지는 아시아의 영향이 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만약에 러시아까지 본드런 사태가 이어지게 된다면 아시아도 급격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향후에 어떻게 보면 그 기발점이 그러니까 폭발기점 그러니까 하락하느냐 상승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또 체크해 보시면 또 좋을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무리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그 어떻게 보면 마음 편한 주체들이 뭐냐면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주체들이겠죠. 기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들은 분명 이 순간 웃고 있을 건데요. 왜 웃고 있냐면 분명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됐을 때는 전부 다 하락하게 될 거지만 전부 다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만약에 주가가 말 그대로 싸진다고 한다면 그 기업들이 기업을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영역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싼 가격에 기업을 사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도 일단 전반적인 그 어떤 유기적 성장 방식에서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해왔습니다. 지난 3년간 성장을 해왔는데 기업이 성장할 때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유기적 성장 방식이 효과를 보고 나서 그 이후에 있는 유기적 성장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럴 때는 싼 매물들이 나온 그 자동차 업체들이나 그런 관련 업종들을 인수하게 되면서 시장 캐파를 더 키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대안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최악의 사태에는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생하지 않더라도 대비하는 것이 좋고요. 그런 것들에 대비했을 때는 역시나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팁을 드린다고 하자면 제약이나 음식료 업종들이 대표적으로 이 현금성 자산들 또 유보 자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기업들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창봉 팀장님께서는 오늘 예상했던 것보다 장이 강하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1875를 종가 기준으로 회복한다면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겠다. 이성규 팀장님은 의견이 어떠신 건가요? 네, 저는 사실은 그 하창봉 팀장님께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만의 그 분석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시는 걸로 예. 알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수 자체를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수 자체를 맞춘다는 게 전 기업의 종가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이랑 똑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에 저는 집중하라고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장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장이요? 예. 앞으로 장은 글쎄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크게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그 상단에 좀 부딪힐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업종별 투자 전략을 듣기에 앞서서 잠깐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오은수 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지 투자 포인트와 함께 짚어주십시오. 예, 일단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다음 주부터 춘절 기간이 시작이 되죠. 통상적으로 음력 1월 1일을 이제 중국에서는 춘절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통상 연휴 기간 동안 소매 판매액이 작년 기준으로 4천억 위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는 대략 4,700억 위안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년 대비해서도 17.5%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동성 효과도 기대가 되는데요. 중국은 대출 금액 목표 한도를 맞추기 위해서 연말에는 대출 규모를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 12월에는 예상치를 깨고 대출 금액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소비 경기는 역시 어느 정도 그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와 관련된 중국 관련주들의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봅니다. 특히 뭐 식품이라든지 면세점 관련돼서 관련된 업체들이 좀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통상적으로 과거에는 IT라든지 경기 소비자 업종들이 상위를 이뤘다고 한다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럽 변수라든지 대외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 소비 관련주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22일부터 중국에서는 춘절이 시작이 될 텐데요. 이와 관련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을 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오은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하 팀장님, 오늘 좀 눈에 띄는 업종이나 종목들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특징주 몇 개만 살펴보면 예. 코스닥 상위 종목 중에서 메디포스터가 많이 빠지고 있죠. 아침에도 한 뭐 6% 정도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급락한 상태에서 19만 7천 정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보통 제 회사들이 예전에 셀트리온 드린 이야기 나온 것 같은데 아침 나온 이야기는 메디포스터 주력 제품이죠. 카티스템입니다. 아, 카티스템이라는 건 보통 제델 줄기세포에서 얻은 그 성체 줄기세포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의약품인데 이 카티스템의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침에 시적으로 19만원 초에까지 내려간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메디포스트나 이런 종목들은 사실 이런 거 보면서 매매하면은 그 수익나기 엄청 힘들죠. 사실 네.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워낙 고퍼주입니다. 메디포스트는 포가 아마 제가 판단할 때 150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고퍼주인데 그런 것 자체보다는 크게 반응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조정을 받았을 때는 사실은 주식은 살 때는 아닙니다. 살 때는 아니지만은 오히려 파는 것도 아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겠고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12월 이후에 한 17만 원부터 다지면서 올라온 상태였고 최근에 어제까지도 종가 고가 수준에서 마감한 상태에서 어떤 외부 확재이기 때문에 어떤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세력들의 어떤 트릭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메디포스트나 아니면 바이오 관련주나 대선 관련 이런 테마주들은 내오는 공시 이후에 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키포인트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메디포스트 같은 주가는 제가 같이 전략을 드리면 뭐 사실 오늘 같은 날은 한번 지켜봐라.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이게 만약에 뭐 19만원 이탈에서 18만원 초입 가든지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 20만원 회복한 이후에 배팅하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고 전략적으로는 똑같습니다. 20만원 넘어가도 팔아야 되고요. 19만원 이탈에 19만 초입 이탈에도 정리하고 기분을 줄여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두 번째로 역시나 테마 이야기 잠깐 드리면 제가 사실 테마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우리 개인 투자가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 지금 대선 테마 하면은 지금 계속 만약에 대선 테마 제가 하시는 분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할 거면 웬만하면은 지금 제일 강력한 테마는 SNS 관련주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KINX라든지 코원, 인포뱅크, 가비아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여튼 그 어차피 제가 웬만하면 테마는 추천을 안 드리는데 만약에 할 거 없으면 SNS 테마주 그리고 그래스 쪽에서는 지금 현재 분위기는 태양광 쪽에도 좀 붐이 붙어있다. 태양광에 붐이 붙어있는 것은 사실 워런 버핏이 투자해서 아니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아닙니다. 가장 철저하게 이란발 우려 때문에 유가에 대한 불안정성이 해양 플랜트 대체 에너지에 대한 부각을 좀 크게 가미시켰다. 그게 사실은 메인 재료고 그 부차적으로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를 갖다 붙인다는 것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장 제가 아무래도 솔직히 말하고 제 생각보다 많이 오르기 때문에 수급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같은 경우 장을 보면 역시나 외국인이 한 65, 기관이 한 500억을 사고 있는데 한 가지 경계스러운 거는 그 기관 중에서 기타법인 쪽에서 한 1000억 정도 들어온다는 겁니다.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기타법인은 보통 우정사업부부나 일반 법인이 많은데 이 친구들의 매매 패턴 자체가 매매 지속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어진다는 것이 있고 또 하나가 들어올 때는 동시 다발적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빠져나갈 때도 급하게 빠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다행스러운 거는 선물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조금 매수를 해주면서 오랜만에 프로그램 시장에 조금의 순풍을 불어온다 말씀드렸고 오전자 흐름을 보니까 역시나 그 개인 같은 경우, 외국인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제가 보니까 자동차, 화학, IT 종목에 조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실제적으로 금융주에 대해서는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게 외국인 매수의 특징이 될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특히나 투신이나 기타 법인이 비중이 높은데 오늘 아침 동시효과에 보니까 화학하고 자동차, 자동차는 특히 타이어주 그리고 금융주에 대한 매기세가 들어오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장을 잠깐 전략을 제가 잠깐 세울 때도 지금 시장 흐름이 오늘 뭐 삼성전자 다시 104만원 가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 흐름 자체가 IT에서 12월 이후로 확연하게 1월달이 될 것 같네요. IT에서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에서 산업재로 이어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재라는 건 제가 와닿게 표현드리면 요새 최근에 잘 올라가고 있는 조선이라든지 철강 기계 이쪽 업종이 산업재 섹터를 말씀드리겠고 증권주가 최근 뭐 5-9일 연속 조금 올라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은 순환 차원이지 증권주가 뭐 바닥이라서 그런 차원보다는 순환 차원에서의 자금 매기세가 증권주의 반등을 초래한다.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 증권주 생각할 때는 브로커리지 수익 비중이 높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현재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죠. 소피 기준으로 4조 이하이기 때문에 증권주 상승은 단순한 어떤 기술적 반등으로만 보는 게 좋다. 그렇게 정리해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오늘장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1875포인트가 만약에 지지되게 되면 테크니컬 분석으로 봤을 때는 지수는 그래도 내려올 때 내려오더라도 현재 상승 트렌드 이어간다 볼 수 있는 것이고 종가 또 기준으로 1월 기준으로 종 1월 시가가 1830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1830포인트가 지지된다 했을 때는 1월 효과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붙이긴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강세 기준 이어간다는 그런 흐름으로 사실 대분수보다는 저는 흐르는 움직임에 몸을 맡기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예. 테마를 사고 싶다면 SNS 관련주나 태양광 쪽으로 집중하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업종별로 향후에 강할 업종을 짚어주셨는데 IT에서 자동차로, 자동차에서 기계, 철강 등에 속해 있는 산업재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성규 팀장님은 업종별 투자 전략 어떻게 짜십니까? 네, 일단 전 여러 가지 이제 기사를 보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예.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서 일단 중국의 그 명품, 중국인들의 그 명품 소비가 좀 늘어나고 있고, 일본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부러울만도 합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데도 워낙에 돈이 많아서 이렇게 명품들을 사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엔고 현상으로 인해서 그 명품 가격들이 오히려 더 폭등하는 바람에 좀 소비가 줄었다라는 얘기인데 일단은 그 중국 자체의 그 소비 여력이 굉장히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역시나 뭐 실감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부족한 부분이 있죠. 저는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제 브랜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중국에서도 아까 제가 기업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랑 좀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의 그 위기가 이어지면서 그 기업들이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좀 약간은 주춤하고 있다는 것이 중국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웃고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유럽 기업들이 위험해져서 그렇게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싼 가격에 그 브랜드 가치들을 사올 수 있는 그런 여력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이 향후에는 이런 유럽 위기가 더욱더 심화됐을 때는 유럽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좀 인수를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유럽에 하면 딱 유럽 국가들 하면 생각나는 것이 저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업종 중에서 자동차랑 이제 패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 물론 사브 같은 경우는 이제 인수한다는 그 얘기들도 나왔다가 이제 들어갔지만 그만큼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패션 업종 쪽에서 특히나 뭐 파리 하면 뭐 패션으로 유명하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자동차 패션 업계에 향후에 M&A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 뭐 대표적으로 현대차나 기아차도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현대홈쇼핑이 한섬을 인수를 했죠. 그만큼 패션 산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또 추가적으로 유럽이 위기가 왔을 때 관련 기업들은 그런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시장 자체의 그 시장 지배력을 늘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동차 섹터와 패션 업종을 좀 향후에 장기적인 성장 전망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유통업이 좀 이렇게 관심이 많이 갑니다. 유통업이 왜 관심이 많이 가냐면 일단은 첫 번째는 저평가 상태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측면이 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외국의 그 유명 그 유통업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뭐 유통업체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백화점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보통 음식료 업계라든지 아니면 생필품 업계도 전반적으로 유통업계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그 스웨덴의 유명 가구 업체죠. 그러니까 아이케아라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케아라고 부르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미국에서는 그 아이케아라고 보통 불렀거든요. 그래서 아이케아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일본의 대왕제지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그 애들 기저귀 만드는 회사가 또 들어옵니다. 그 일본에 있는 유니클로라는 패션 업체들도 들어오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시장성은 상당히 큰데 유통업계에서 그런 것들 자리를 내줄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게 되죠. 그만큼 수요는 많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유통업계가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게 되고 유통업계, 그러니까 백화점 업계들이 공격적으로 확장했을 때 가장 매출이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역시 한국이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쇼핑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건 여전히 제가 관점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유통업종들도 역시나 장기적 성장 전망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드러그마트의 성장세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드러그마트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약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약국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뭐 생필품이라든지 간단한 스낵 같은 것도 같이 팝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산업 자체인데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CJ 올리브영이라든지 아니면 GS 왓슨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드러그마트입니다. 지금 편의점에서 약국, 그러니까 약 판매 허가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일부분들은 지금 이런 드러그마트에서는 가능하고 고령화 사회, 뭐 헬스케어 사회 이런 것들이 진행되게 됐을 때 역시나 드러그마트의 성장세는 굉장히 증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제약업종들의 하나의 판로를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이고 이런 성장성은 상당히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오늘 세 가지 업종 정도를 좀 이렇게 크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사볼 만한 종목 들을 텐데요. 화창봉 팀장님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예, 제가 아까 조금 전에서 보면은 IT에서 자동차 그리고 산업 섹터에 관심을 가지라 말씀드리겠고 예. 실제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코스닥 테마주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태양광이라든지 최근의 흐름 자체가 단조 플랜트 종목들이 상당히 잘 갑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은 실제로 그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는 스틸 플라워입니다. 스틸 플라워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어떤 큰 이슈가 됐던 종목이죠. 포스코가 한 11% 정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FI가 아닌 SI로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FI 같은 경우는 재무적 투자가라고 그러고 SI 같은 경우는 이제 전략적 투자라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스틸 플라워 같은 경우는 국내 1위의 후육 관광 업체입니다. 관광 업체는 뭐냐면 보통 한 두께 20mm 정도 되는 그 철판 이용해 만드는 산업용 파이프라고 그러는데 들어가는 것 자체는 보통 보면 석유라든지 천연가스 이런 시추설 또는 저장할 때 해양 플랜트 쪽에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말씀드렸고 스틸 플라워는 많이 제가 소개 기업 IR한 것처럼 국내 2위고 국내 1위 세계 2위의 후육 관광업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3위네요. 예, 그렇다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포스코가 지분 투자를 하면서 유상증자를 했는데 3자 배정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160만 주인데 1,650원. 근데 3자 배정이니까 당연히 보호 예수 물량은 실제적으로 1년간 유지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에 대한 부담은 없다 말씀드리겠고 실제적으로 최근 흐름 자체가 유상증자 포스코 지분 투자한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한 14,500원까지 올라갔다가 약간은 뭐 사실 정자하고 그 물량 부담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지수는 발표에 조금 조정을 받았고 약간의 흐름을 반등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최근 흐름 자체가 슬플러가 아니다 그래도 뭐 이 단조 업체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어저께 삼성중공 같은 경우도 호주 쪽에 2조 6천억 달러의 해양 플랜트를 수주했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조선 3사의 어떤 해외 플랜트 수주 모멘텀이 됐을 때는 이 철강 업체들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가는 사실 11,100원을 접었는데 어제 그 내용 좀 안 좋게 보고 장이 빠질 거라 하고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예. 지금 11,600원 하고 있네요. 뭐 이 종목 제가 거래해본 결과 그렇게 거래량이 조금 작기 때문에 추격해서 덥석덥석 살 종목은 아니고 매수가 꼭 11,100원보다는 11,000원 초입에서 조정시 매수하는 관점 드리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손절 라인 한 9,750원, 목표 라인은 14,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석유 팀장님은 오늘 드러그 스토어 관련해서 성장성이 주목된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제약주 쪽에서 한 종목 들고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동아제약을 제가 이제 좀 추천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장중에 좀 많은 폭, 그렇게 뭐 지수 대비해서 많은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하고 있는 바입니다. 일단 그 일본의 그 최초로 개발한 그 바이오 시밀러 약품에 대해서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로열티가 수백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승인된 건 아니니까 일단 그거는 제외하고 그거는 일단 기대감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동아제약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그 자이데나라고 하는 신약 부분, 새로 만들어진 그 신약 부분이 굉장히 그 매출이 호조세를 이루고 있고요. 러시아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FDA에 지금 신청 허가를 받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이미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FDA에서도 그런 것을 허가해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제약업계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R&D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 R&D 역량 부분에 있어서 동아제약이 우리나라 국내 최고라고 이렇게 좀 자부하는 바이고요. 현금성 자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 R&D 기반을 상당히 탄탄하게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R&D 부분에 있어서 다른 업계, 그러니까 동종 업계들과는 다르게 제가 뭐 방송이라서 짧게만 말씀드리지만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서 역시나 동종 업계에 비해서는 상당히 신약시장, 신약 개발하는 데 있어서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양한 그 의약품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쪽에서 매출이 좀 저조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매출도 좀 만회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동아제약의 성장성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가에서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때 조금씩 분할 매수하셔도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중이 좀 상승하는 바람에 그 목표 주가가 11만 원 정도밖에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일단 올해 주당 EPS가 7,700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접점에서 구간에 머물렀던 게 한 PER 15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용해서 약 11만 원이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준비할 때 원래 8만 9천 원 선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씩 하락할 때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또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동아제약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하창봉 팀장님께서도 관심 종목으로 주셨던 종목인데요. 매수하실 분들은 손절가 목표가도 함께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 출발 전략 약은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잠시 후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들고 계신 종목들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루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3153-2610번 전화로도 문의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투자 손잡음법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